본 영상은 아쿠아블루 쇼핑몰에서 구매한 필터 및 부자재를 사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호 나이스 인트로 타입 필터의 교체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서 청호 나이스의 인트로 필터 타입이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모습의 이러한 인트로 필터 타입, 이 타입이 맞는지 한번더 확인하고 구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페이지에는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인터록 타입의 필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번 고객님 댁 정수기를 열어서 필터 타입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필터를 교체하기에 앞서서 물을 잠가야겠죠. 저는, 네, 이러한 볼밸브를 미리 설치해 놨습니다. 요거는 저희 아쿠아블루 쇼핑몰에서 추가로 구매할 수 있고요. 이게 없으신 분들은 싱크대 위나 아래에서 원수 밸브를 잠근 다음에 작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 위치는 저희가 사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밸브를 잠근 이후에는 이 물을 반드시 다 빼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물을 빼줘야 이 안쪽에서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때까지 물을 충분히 다 빼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정수기 필터를 교체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필터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터 안쪽에 고무 링이 있습니다. 고무 마개가 있습니다. 이 고무 마개 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안쪽에 하나 더 있습니다. 마개가. 이 부분도 이렇게 잡아당겨서 고무 부분을 다 제거하신 다음에 연결하셔야 통수가 됩니다. 안 그러면 막혀서 나오지 않아요. 네, 이렇게 다 제거하신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물을 잠근 이후에 이제 필터를 열어보도록 할 건데요. 인트로 필터는 돌려서 빼고 돌려서 끼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돌려서 빼실 수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네, 이런 고무 렌치도 추가로 구매할 수 있게 구성해 놨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렌치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렌치를 껴서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이 물결 무늬 부분이 왼쪽으로 가게끔 해서 이렇게 돌려서 빼실 수 있고요. 닫으실 때는 물결 무늬 부분이 반대로 가게 해서 이렇게 해서 닫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악력으로 안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렌치를 이용해서 꽉 잠가주는 게 좋습니다. 자, 손으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다 열어보고요. 네, 여기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고무 링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뭐 기존 고무 링 쓰셔도 되지만 저희가 이제 고무 링을 보내드렸잖아요. 기존 고무 링 빼시고 네, 이 고무링으로 쓰셔도 됩니다. 새 고무링이고요. 이 부분입니다. 이 위쪽 부분에 네, 이렇게 장착하신 다음에 필터를 장착할 겁니다. 네. 보통은 필터의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 1번 필터가 이 분홍색 필터고요. 그 다음에 2번 필터가 연두색, 3번 필터가 노란색, 4번 필터가 주황색. 네, 이런 식의 순서로 연결할 텐데요. 연결하시기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은 이 필터의 물 빼내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플러싱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각 필터 하나하나씩 물 흘려보내기를 해서 이 안에 있는 분진가루들이 다음 필터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통 위로 올라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연결하기 앞서서 물 빼내기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안에 이거 고무 패킹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패킹 무조건 다 빼세요. 다 빼셔야 물 통수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부분에 캡도 있는데요. 이것도 제거하십시오. 뒤에 캡 있습니다. 네, 노란색 필터예요. 제거하시고요. 자, 이 필터도 제거하고. 네, 그러면 이제 네 필터가 다, 네 개의 필터가 모두 이제 다 제거했죠. 자, 여기다가 1번 필터를 연결하시지 마시고요.
무슨 필터를 연결하시냐면 2번 필터부터 연결하겠습니다. 2번 필터부터 하고 손으로 살살살 돌려서 이렇게 끝까지 하시고요. 마지막에 고무 렌치로 조금 꽉 닫아줘야지 물이 새지 않습니다. 고무 렌치가 없으신 분들은 손으로 돌리셔도 돼요. 다만 꽉 하기 위해서 저는 렌치를 쓰는 겁니다. 네, 이렇게 렌치로 다 돌렸고요.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 요 라인이 있습니다. 이 라인에서 물 빼내기 작업하는 라인을 저희가 딸 거예요. 어떻게 따냐면 이 부분을 잘라줄 겁니다. 저는 전문 커팅기로 자르지만 전문 커팅기가 없으신 분들은 가위로 자르셔도 됩니다. 다만 너무 비스듬하지만 않고 직각으로 절단해 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 추가 구성 상품에 있습니다. 네, 요런 상태에서 아까 기본 구성 사은품 제가 설명드렸죠. 아이언 피팅 있습니다. 요거를 요렇게 연결하세요. 네, 요렇게 연결하시고요. 필터에서 물을 틀게 되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 양동이나 뭐 무언가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을 두어서 물 빼내기 작업을 할 겁니다. 요렇게 하시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제가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저희가 추가 구성 상품에 있는 부품들인데요. 네, 요런 부품들이 있습니다. T형 부품이 있고 요런 볼밸브 부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T형과 볼밸브를 추가로 구매하셔서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T형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호스 1m 사은품 드린 거 있거든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뭐 대략 한 이 정도 부분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냥 물 빼내기 편하게 그냥 이 정도에 잘라서 이렇게 볼밸브를 연결해 놓으시면 굳이 뺐다 꼈다 하지 않으셔도 이 볼밸브 이제 평소엔 잠깐 오시겠죠. 뺐다 꼈다 하지 않으셔도 필터 교환할 때 물 빼내기 작업하기 위해서 이런 네. 물 빼내는 선을 하나 우리가 작업선을 빼놓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T형 피팅과 볼 밸브는 추가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기본적인 사은품만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아십시오. 자, 아까 기본 사은품 다시 아이언 피팅으로 끼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껴놓은 상태에서요. 물을 한번 이제 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물이 나오겠죠? 네. 풀면요. 분진가루가 좀 섞여 있기 때문에 약간 거무스름한 물이 나와요. 카본 필터는 그렇습니다. 보이시죠? 네. 카본 필터만 그렇습니다. 프리카본, 포스트카본. 이 연두색과 주황색 필터만 요 검정색 물이 나오고요. 나머지 필터는 이제 맑은 물처럼 보이는데 검정색 물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빼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쭉 빼시고요. 요 얼마까지 빼면 좋냐면요. 시간은 2에서 5분 사이 정도까지 충분히 빼시면 좋습니다. 그 안에 있는 분진가루나 여러가지 카본가루들이 다 섞여 나올 만큼 충분히 빼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담그시면 됩니다. 저는 2분에서 5분 사이 정도가 됐다고 가정하고 일단은 물을 담그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고요. 네. 렌치를 사용해서 다시 열겠습니다. 주황색 필터도요. 아까랑 똑같이 안에 다 벗겨내야 됩니다. 안에 고무 패킹들 다 벗겨내세요. 고무
대략 끼시고요. 너무 느슨하게 끼게 되면 물이 새기 때문에 반드시 렌치가 없다면 악력으로라도 꽉 조이십시오. 똑같이 물을 뺄게요.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작업을 2에서 5분 사이 동안 빼주시면 좋고요. 충분히 물이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그때 밸브를 잠그시고 또 다른 필터를 연결해서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다만 이 노란색 필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노란색 필터는 역삼투하 필터인데 이 작업을 하지 않아도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라인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필터는 노란색 필터입니다. 이 필터만 제외하고 나머지 3개 필터는 다 하게 될 것입니다. 자, 2에서 5분 사이가 됐다고 가정하고 물 담글게요. 아까 보셨으니까 좀 익숙하시죠? 다시 손으로 10개 열겠습니다. 저는 만능 렌치를 이용해서 열겠습니다. 렌치가 없으신 분들은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악력으로 하셔도 돼요. 뭐 악력으로 안 되시면 뭐 고무 장갑이나 뭐 여러 가지 잘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장갑들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시고요. 요거 아까 우리 갈아 꼈잖아요. 이 고무링. 이거 반드시 빠질 수 있으니까 무조건 여기 있는지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이쪽에 고무링이 무조건 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 두 가지 필터는 물 빼내기 다 했습니다. 그죠? 연두색하고 주황색이요. 그러면 요 1번 필터요. 1번 필터. 어차피 원래 얘 자리죠. 원래 이 친구 자리에다가 이제 꽂아줄 겁니다. 원래 이 친구 자리에 꽂아주고요. 끝까지 이렇게 조여줄 겁니다. 조여주고요. 자, 물 빼내기 작업하겠습니다. 또 물 틀게요. 나오죠. 2에서 5분이 됐다고 가정하고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나머지 필터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잘랐으니까 이건 다시 이어줄게요. 우리 피팅으로 손을 꾹 이렇게 누르면은 연결되고요. 반대로 해제하게 되면요. 해제하기 위해서는 이 끝부분에 손톱으로 누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색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손톱으로 눌러서 잡아당기게 되면 빠집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냥 힘으로는 안 빠져요. 그냥 힘으로는 안 빠지고 반드시 손톱으로 눌러서 이 부분을 잡아 빼서 이렇게 네, 꼈다 뺐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연결 다시 해줬고요. 자, 두 번째 필터 빼내겠습니다. 빼냈고요. 요거 고무링 아까 말씀드렸죠. 기존의 고무링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저희가 보내드린 고무링이 기본적으로 4개가 있기 때문에 한번은 새걸로 이렇게 교체해주세요. 그러면은 조금 안 새고 좋거든요. 됐고요. 이번 필터 우리 아까 물 빼내기 다 한 필터죠. 이거 이번 필터도 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고무를 엣지로 좀 꽉 조여주겠습니다.
자, 이제 3번 필터. 3번 필터가 조금 해야 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세요. 3번 필터, 아까 저희가 요건 물빼내기 작업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 보시면요, 요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보내드린 요 아이언 피팅이 있습니다. 요거를 꽂으세요. 네, 이렇게 꽂으면 이렇게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꽂은 상태에서 작업할 예정입니다. 자, 요세 번째 필터, 정품 필터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요, 여기 조금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요. 요 빨간색 할게요. 요 빨간색 이 부분 있죠? 요거 그냥 잡아 빼시면 돼요. 심으로 잡아 빼시면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먼저 잡아 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손톱 끝부분으로 누른 다음에 호스를 잡아 당기면 분리되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누른 다음에 손톱으로 누르시면서 이 부분을 잡아 당기면 네, 이렇게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따 공간이 좀 생기면요. 자, 이 부분 3번 필터를 먼저 풀러서 보여드릴게요. 네, 아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고요. 저는 이 부분, 이 끝에 부분을 그냥은 안 빼지니까 손톱으로 눌러서, 잘 보이시나요? 손톱으로 이 끝부분을 누른 다음에 누른 상태에서 호스를 잡아 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고요. 네, 3번 필터를 이제 연결해야 되는데요. 3번 필터 보시면요, 요런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보내드린 이런 L형 피팅이 있어요. L형 피팅을 먼저 이렇게 연결하세요. 꾹 누르시면 여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누르시면 네, 연결되죠. 자, 고무링,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무링도 새 것으로 장착하시고요. 천천히 돌리셔서 네, 끝까지 밀어 넣으시고요. 끝까지 달려놓겠습니다. 자, 아까 라인, 우리 빼줬던 이 라인 있죠? 이게 퇴수 라인이에요. 물이 바깥으로 빠진 라인이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연결하시면 되는데, 손으로 꾹 누르시면 됩니다. 그냥 끝까지 들어가게끔 누르시면 연결이 완료되는 겁니다. 자, 다 됐고요. 4번 필터 해보겠습니다. 4번 필터도 네, 끝까지 여시고요. 고무링이요. 기본 거 빼시고 저희가 새로 보내드린 링으로 장착할 겁니다. 기존 고무링도 맞지만 반드시 새 고무링을 끼셔야 누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새 고무링을 끼시기 바랍니다. 자, 끝까지 돌려서 연결하시고요. 네, 이렇게 렌치로 끝까지 돌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연결이 완료가 된 것이고요. 이제 물을 틀어서 이제 필터에서 물이 잘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을 할 텐데요. 이 1번 필터, 2번 필터, 3번 필터, 4번 필터 흘러서 물통으로 올라가겠죠. 여기 위쪽에 보시면요. 네, 이 워터풀이 있죠. 이게 만수 램프입니다. 물이 다 차게 되면 만수 램프에 불이 이제 들어오고요. 이 만수 램프에 불이 들어와야 그제서야 제빙이 돌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제빙이 켜지는 아이스풀 만빙이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요. 기본적으로 필터를 다 교환한 이후에 만수 램프가 켜지기까지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 이후에 얼음인 아이스풀이 만빙이 다찰 때까지는 보통 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따라서 이 필터를 다 교환하신 다음에 물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기다리셔야 만수와 만빙이 다 차게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기다리셨다가 이 부분이 다 차지게 되면은 이제 확인할 게 있습니다. 이 워터풀이 다 차지게 되면요, 워터풀에 램프가 들어오게 되면요, 이 밑에 부분 보시면은 우리가 작업했던 이 라인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천천히 보시고요. 특히 이 부분이요. 우리 인터럭 필터기 때문에 고무링을 다 빼서 우리가 새 고무링으로 다 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 돌려주었는데 끝까지 돌아가지 않으면 이 부분이 물이 셀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요. 물이 샌다고 하면 반드시 인터럭 필터를 끝까지 뭐 손으로 악력으로 돌리시는 분들은 손으로, 저처럼 렌치를 이용하셨던 분들은 렌치로 한번더 끝까지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누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수가 된 다음에 꼭 누수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청호 인터럭 필터의 교환 방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